신선한 것 중에 또 신선한 것. 이게 정인아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. 저는 거기서 감을 잡았죠. 그러면 어떻게 혹시 아까 제가 그러니까. 빵 먹을 때 빵 먹으면 아, 그거 친구한테 나눠줬던 거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전윤아 씨 잘 모르고 드셨다곤 하지만 네. 그 초유를 찾아 드신 이유가 있으시죠? 친구가 네. 이제 니은 하이를 생각을 해라 이러면서 그 친구 정말 나이 몇이고 니은 하이를 생각할 나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먹어보라고 줬거든요. 근데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거군요. 네. 고맙다. 아니 너무 불안 친구네요. 네. 그 초유라는 게 그 친구가 이제 주면서 하는 얘기가 갓 늙기 시작할 때. 갓 늙어간다. 네? 오마이갓. 뭐 갓 늙어도 뭡니까? 갓 늙어가기 시작한다. 네, 갓. 네, 이제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할 때 아니 우리는 이제 갓 늙어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많이 들어봤죠. 갓 태어났을 때 먹는 갓, 거 예. 그다음에 갓 늙어갈 때 먹는 거 네. 그 단어 너무 신선한 거 같아요. 갓 늙어간다. 네,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. 네. 좀 슬퍼지는 얘기긴 한데 네. 갓 늙어간다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. 갓 늙어가는 시기?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초유에는요, 네.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러면 저도 알게 모르게 건강에 좋은 거를 먹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아셨는지. 예. 이 초유에는요, 성장 호르몬과 함께 성장 인자가 또 뛰어나요.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,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, 네. 오래된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반면에 정상 세포의 수를 확 증가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거죠. 그게 참 이 호르몬제도 아닌데 초유의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걸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. 오 실제로 이제 12주 동안 쥐에게 그 초유 속의 성장 호르몬을 공급하고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.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초유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 자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제 성장 호르몬의 재료인 단백질까지 보충해줘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던데 사람은 태어나서 2번의 초유를 꼭 먹어야 되겠군요. 오 마이 갓! 늙기 전에 계속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늙기 전에! 갓 늙기 전에! 갓 태어났을 때, 갓 늙기 시작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절대 아니죠. 네.